고요한 밤, 조용히 세상 밖으로 나온 생명. 물잠자리다. 태어난 곳을 서식지 삼아 살아가는 물잠자리. 무엇보다 수컷들은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지킨다. 제각각 움직이는 네 개의 날개. 물잠자리의 비행은 아름답고 우아하다. 물잠자리의 암수는 색깔로 구분된다. 수컷은 청록빛 날개를 지녔고 암컷은 눈에 띄지 않는 흑갈색에 흰 반점에 있는 날개가 특징이다. 주위를 맴돌며 비행하는 수컷. 다른 수컷들이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비행으로 암컷을 유혹한다. 수컷의 구애를 받아들인 암컷. 암컷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수컷은 꼬리로 암컷의 목을 붙잡는다. 미리 가슴에 정자를 모아둔 수컷. 암컷은 정자가 저장된 수컷의 가슴에 자신의 교미기를 밀착해 짝짓기를 한다. 예쁜 하트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제 산란을 할 차례다. 암컷은 수정시킨 알들을 일일이 수초줄기에 붙이는 정밀한 작업을 시작한다. 암컷이 알을 낳는 동안 수컷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암컷의 주위를 맴돌며 외부의 침입을 막는 것이다. 수컷뿐만 아니라 다른 암컷이 알을 낳는 것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수컷. 안전하게 산란을 마칠 때까지 수컷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번식의 임무가 끝났다. 자손을 남기는 데 성공한 수컷은 이제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간다. 이제 이 작은 연못은 다시 그의 후손이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